어쨌든 이제 2부 방역 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 녹화되고 있지? 자, 방역 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접종 증명 및 음성 확인 제도예요. 그 공식 명칭은 이거고요. 자, 2021년 12월 4일 기준으로 2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완료한 비율이 이제 80.4%가 넘어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신규 확진자들 중에서요. 중증 환자나 사망자들의 비율 중 절반이 접종을 안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지금 한 5천만이라고 대충 할게요. 대충 5천만 중에서 3천만이 접종을 5천만 중에서 4천만이 접종을 했다고 쳐요. 접종을 했는데 그 만약에 확진자가 1,000명이 나와. 1,000명 중에서 중증 환자가 500이야. 그러면 이들 중에서 500명 중에서 뭐 250명이 접종을 한 사람들 중에서 확진이 된 거고, 그 중증이 된 거고, 그 250명이 접종을 안한 사람들 중에서 그 중증이 된 거야. 근데 같은 250명인데, 그, 아니다. 아니면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낫나? 그, 접종을 한 사람들 중에서 300명이 위중증이 됐고, 접종을 안한 사람들 중에서 200명이 위중증이 돼요. 자, 근데 얘기를 했죠. 4천만 명 중에서 300명이야. 그리고 접종을 안한 1천만 명 중에서 200명이야. 어느 쪽이 비율이 더 많아요? 확률이.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인구의 20%도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전체 위중증 환자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접종한 인원들 중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경증이나 무증상에서 끝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있어요.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개념보다는 미접종자를 감염자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작을 한 건데, 문제는 사람들한테 어감이 좋지 않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년 동안 해왔어. 사람들 지쳐서 뒤지겠는데, 응? 미접종자들을 감염자들로부터 떼어주겠다. 이게 약간 격리된 소리처럼 들리잖아. 이게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예외 인정 범위가 만 18세 이하예요. 다만, 3월 1일부터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외 인정 범위가 만 11세 이하로 축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만 12세 이상이 접종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지금 만 18세는 작년에 접종을 했어요. 만 18세가 작년에 접종을 한 이유는 수능 보기 전에 접종을 시켜준 거야. 수능 보기 전에 일단 고3들은 일괄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 18세들은 좀 빨리 맞았어. 자, 그러면 이 접종 증명 음성 확인 제도에 대해서 각 업종별로. 자, 유흥시설들은요, 어차피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이기 때문에 예외 사유를 인정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유흥시설의 경우는, 뭐, 완전 술판 버리고 노는 데잖아. 술판 버리고 술 마시고 춤추고 막, 그러는 데기 때문에 여기는 그, 술을 마시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접종 완료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 정도의 수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경륜, 경정, 경기장이나
경마장이나 카지노 이런 데는요, PCR 검사 음성 확인 증명서가 인정이 돼요. 다만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일반인은 저기 정선에밖에 못 가지. 강원랜드. 강원랜드밖에 못 가요, 정선에. 그리고 그 이외에는 그 관계자랑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면회를 갈 경우.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그 본인이 당사자가 이용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는 제한이 없어요. 다만, 면회를 가는 사람들은 역시 음성 확인이 된 유효기간 내에 증명서가 있으면 돼.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 이용시설. 일단은 일반인들은 유효기간 내에 증명서를 확인을 해서 거기를 이제 출입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 노인이나 장애인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죠. 노인이나 장애인들한테는 예외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들도 여기는 그 예외가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의학적 사유나 임상시험 참여자들도 여기 노인 이용시설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실내시설들이야. 1월 10일부터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이 방역패스 대상이 포함이 되죠. 면적 3,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소규모는요, 그러니까 조그만 마트 있지. 마트인데 조그맣거나 아니면 백화점인데 조그마. 3,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시설은 방역패스 지정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는요, 그 이전에는 푸드코트에 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학원이나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가 원래는 이게 대상이 됐었는데 1월 4일부로 그 서울 행정법원에 의해서 행정 효력이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서울에서 정지가 된 거긴 하지만 다른 전국도 일단 이거를 따라가는 상태죠. 다만 이게 정부의 항고 사항이 인용될 경우 상황은 또 바뀔 수도 있다. 이거는 알아는 두세요. 그래서 여기 시설들은 이제 생활과 관련된 시설들은 각종 예외 사항들이 인정이 돼요. 다만 그 단순 미접종자, 그러니까 접종이 안 끝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자발적 미접종자, 나 백신 못 믿겠어, 안 맞을래,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일부러 안 맞는 사람들은 안 돼. 자, 그리고 각종 행사들 있죠? 50명에서 299명. 499명이었다가 299명으로 줄었어요. 자, 단순 미접종자랑 자발적 미접종자는 참가가 안 돼요. 그리고 예외가 인정되는 만 12세에서 18세까지는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장에서 조회를 한다든가, 이런 거 예외 인정해줘. 그리고 이제 식당이나 카페나 홀덤펍. 이런 데는요,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4명까지 모일 수 있고요.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는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어요. 커플 데이트도 안 돼요. 커플들끼리 데이트도 못해, 이런 데는. 그러면 이제 그것도 힘들겠다. 숙박시설도 진짜 거의 그냥 혼자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2명 이상의 고객만 받는 매장의 경우는 그러니까 혼밥 테이블이 준비가 안돼 있는 이런 데는 그냥 혼자 갈 경우 포장 배달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요, 그 좁은 매장들 있어요. 좁은 매장들은 아마 이렇게 혼자서 이용하는 사람들 안 받는 데도 있어.
자, 그 다음 실외 스포츠 경기장. 여기는요,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용은 할수 있는데 취식 등에 대해서 일부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스포츠 경기장에서 그 취식 구역이 있죠. 접종 완료자 전용 구역이 따로 있어요, 경기장엔. 여기서 먹을 수 있어요. 단 예외 있어요. 고척 스카이돔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고척 스카이돔은 야구장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으로 분류만 해놨는데, 지붕이 덮여 있기 때문에 음식과 관련해서는 실내 시설 적용을 시켜요, 고척 스카이돔은. 이게 좀 예외가 있죠. 그리고 음료수는요, 알코올 음료가 아니면 다 마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음료수 마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접종 완료 기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해야 될 거야. 자, 기본 접종이죠. 일단은 우리가 인정하는 기본 접종은, 뭐,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접종을 안한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접종하는 게 파이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 등등. 이런 두 번씩을 접종해야 되는 백신들은요, 접종 후에 14일이 지났을 때부터 180일까지가 기본 접종 유효기간이에요. 얀센은 한 번이면 되죠? 얀센은 그냥 접종 후 14일이 지났을 때부터 180일까지야. 단, 만 12세에서 17세까지 청소년은 180일이 지나더라도 유효기간 적용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만 12세에서 만 17세까지는요, 추가 접종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제 만 18세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그 고3들, 이제 졸업이 예정된 고3들 있죠? 작년에 접종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내년에 성인이 된단 말이야. 내년에 성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보기 전에 접종시킨 거잖아. 그래서 이제 만 18세 청소년들은 이제 올해는 만 19세가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유효기간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3차 접종 추가 접종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접종은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죠. 식약처에서 승인을 했거나 WHO에서 승인한 백신은 똑같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 접종을 했을 경우는 그 14일 경과가 필요 없어요. 그냥 접종 직후부터 그 추가 접종 완료로 인정이 되며, 현재까지는 추가 접종은 유효기한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좀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 접종 이후에 14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까지를 포함을 하면요. 자, 일단은 그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완치된 경우, 격리 해제 확인서가 QR코드로도 나와요. 그 각종 전자출입 명부 있죠? 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런 거로도 이제 나온 게, 그것도 인정된다고 그래요. 그거 유효기간 6개월이에요. 다만 2차 접종 이후에 감염 이력이 있을 경우 이제 추가 접종을 못 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효기한이 없어요.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PCR 음성 확인서. 이거는 문자 메시지, 원래는 종이만 인정하려고 했다가 문자 메시지도 인정을 해주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 만 12세에서 18세까지의 미성년자들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요,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같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있으면 돼. 청소년증은 이제 발급되잖아. 그리고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는 만 17세 이하까지는 예외 인정. 근데 만 18세는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외가 안 되지. 자,
그리고 이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는요. 역시 예외 확인 서류는 그 종이를 준다든지 QR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QR에도 등록을 해준다 이거지. 그래서 유효기간이 6개월이고요. 그리고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이거 참여한 사람들은요. 참여 증명서나 예외 확인 서류가 있으면 유효기한이 없어요. 언제 이 임상시험이 끝날지 모르거든. 자, 예방접종 증명이 인정되는 각종 서류들을 보자면요. 일단 종이증명서가 있어요. 종이증명서가 있고, 질병관리청에서 발급, 이제, 질병관리청의 이름을 달고, 이제 공식적인 증명 앱으로 쿠브가 있어요. 이 전자출입명부, 이제 흔히 뭐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토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통신사에서 나온 패스 이런 거 있죠. 각종 플랫폼과 연동되는 QR도 이 쿠브를 통해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이 전자출입명부 앱을 쓸 경우는 업데이트 수시로 해야 돼요.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네. 증명이 안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1년 12월 30일부터는요, 예외자들도 QR이 등록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예방접종 증명이 인정되는 이 어르신들, 노인들은요, 이런 거 스마트폰 못 쓰잖아? 그래서 이 배려하는 방법으로 나온 게, 그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읍사무소 이런 그각 면의 행정복지센터에 가면요 스티커 받을 수 있어요. 스티커 받고 신분증에 붙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지금의 이 방역패스 이거를요 찬성하는 근거 쪽을 보면요 백신이 비교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공공의 복지 이익을 위해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일단은 2021년 10월 1일 기준으로는 일단 YTN 것만 표본을 갖고 와 볼게요. 64.4%가 찬성했고 29% 반대. 나머지는 뭐잘 모르겠다. 자, 그리고 찬성하는 근거로는 대한민국 헌법의 제37조 2항을 보면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를 듣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선진국들 중에서는요, 지금 대한민국보다 더 강경한 수준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되게 약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국제인권단체들도요, 기본권과 충돌하진 않는다. 그리고 건강권과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안을 도입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자발적으로 나는 내 면역을 믿는다 해서 난 접종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 행동을 해라. 그러면 니들? 사람들 많이 몰리는데? 그, 가지 않고 방역 잘 지킬 수 있는 자신 있냐? 약간 이런 쪽으로 찬성 근거가 들어가고 있죠. 자, 반대하는 근거로는 일단 코로나19 백신이요. 여태까지 그 백신의 역사들 중에서 내가 전에 백신의 역사 있었잖아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종류들은 mRNA 방식의 백신을 역사적으로 최초로 이 방식의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개월 만에 긴급 승인이 났어요. 3차 임상을 거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요, 접종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면책 조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급하니까 일단은 접종부터 하고 보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근거로는 정책의 추세가요,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권익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뉘앙스가 풍긴다는 거예요.
이 백신 패스라는 게, 방역 패스라는 게. 그리고 이 면제 대상 증명서라는 게,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무분별하게 정보를 수집하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하고 겹치지 않느냐, 약간 이런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방역패스가 시행되면서요, 본래의 예방효과를 위해서 서로 자발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맞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안 맞으면 나만 따돌림 당할 것 같아, 나만 그 사적 모임에 참석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그 단톡방에 5명 있어요. 단톡방에 5명 있는데 같이 모여서 밥 먹자, 근데 4명씩밖에 못 모여, 어떻게 할래? 뭐 조 두 번 나눠서 두 번 모일래? 아니 그 조로 나눠서 먹을래? 아니면 뭐, 아, 너 백신 안 맞았지? 너 빠질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니면 정 방역 패스를 해야 된다 하면요, 하더라도 마스크를 벗어야 될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마트 가서 마스크 벗을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데, 솔직히 그래, 마스크는 안 벗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 이따 얘기하자 그거는. 그리고 찬성하는 근거에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이 있다고 그랬죠. 반대하는 근거에도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이 있어요. 골 때리는 항목이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양쪽의 내용이 다 있어요. 골 때리죠. 자, 그럼 현재 방역패스를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각 선진국들을 볼까요? 자,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넣자 이젠. 대한민국은 현재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업종시설들을 이용을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행정법원 제8부에서는 이종환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2022년 그냥 판결이 된 건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소송을 받았는데 그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신청이 함께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일단은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이게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이랑 독서실이랑 스터디 카페는 2022년 1월 4일부로 행정적으로 효력 정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냥 그 방역 패스 기준으로 적용이 아니라 예전처럼 그 면적당 몇 명씩 이런 그 거리두기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조두영 박사, 이 사람은 1022명을 모아서 반대 행정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춘식 의원은 방역 패스 철폐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한 상태예요. 그렇고요. 자, 그럼 다른 나라들 한번 볼까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선진국들 중에서는 되게 풀어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프랑스는요, 아예 의회에서 법으로 올렸어요. 의회에서 법안에 올려가지고 모든 국민들한테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탈리아는요, 접종 안 하면요, 출근하더라도 그 집에 돌려보내고 무단 결근 처리한대요. 그리고 독일은요, 접종을 안 하면요, 다중 이용 시설은 이용이 안 되는데요, 대중교통도 못 한대요. 그리고 미국은 군대는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접종하지 않은 군인들에 대해서 강제 전역 처분을 했어. 그리고 그리스는요,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달 벌금을 매긴대요.
원화 기준으로 월 13만 원으로 환산된다고 하더라.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접종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화폐 기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게 일시불이지 나중에 또 부과하는지는 이건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캐나다. 캐나다는요, 접종을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무급 휴직을 시킨대요. 휴직 기간 동안 돈을 안 준다는 거야. 그리고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진료 비용을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살벌하지? 사실은요, 지금 상황에선 정말 백신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는 해요.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 있다? 현재 독감은요, 되게 다양한 종류의 백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독감은 매년 같은 백신으로 접종하진 않아요. 같은 백신으로 접종하진 않아.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백신은요, 물론 이제 추가로 나타나는 변이들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 업데이트 연구는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빨리 나오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빨리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변이들이 지금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있는 기존의 그 백신이라도 일단은 추가 접종을 해야 그나마 조금 확률을 떨어뜨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스라엘에서는 현황 조사를 해보니까 3차 접종한 사람들이 2차 접종에 비해서 오미크론을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100배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이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접종을 진행하는 이유가 지금 상황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택지야. 아예 정말 도시들을 폐쇄를 하고 거리두기를 더 강력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확진자가 나와도 괜찮으니까 중증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백신을 반복 접종을 해야 되나? 약간 지금 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세계는 모두. 자, 그리고 이제 백신의 효능은 뭐 접종의 간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이 정책적으로 모든 변수를 다 고려를 해서 이 정말 뭐 그래, A한테는 백신 유효기간 6개월, B한테는 유효기간 5개월, 뭐 이렇게 차등제공하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가장 큰 변수가 그냥 접종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기간을 일괄 적용하는 게 사실 현실적인 방안이기는 해요.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리고 그럼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대한민국도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출범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출범했어.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의견들 다 이제 듣고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각종 부작용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토론이랑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이 오미크론이 우리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진행 속도가 빨라가지고 조치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방역 패스를 강화시키면서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를 시키겠다 하면서 반발이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무래도 거의 엔간한 국민들이 2차 접종까지를 거의 다 끝내가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접종 8천만 건 중에서 심의 요청이 들어간 게 벌써 이제 5,300건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5,300건 중에서 우리나라가 일단은 2,406건은 보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79건은요,
학술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도 보상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과관계 없어. 나 백신 맞았는데 백혈병 걸렸어요. 나 백신 맞았는데 생리를 안 해요. 백신 맞았는데 계속 자궁에서 하혈이 일어나요. 이런 거. 이런 거 인과관계 확인 안 됐는데 그냥 보상해 주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하도 억지 부리는 걸 잘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 미국은요, 2억 2천만 건 접종했는데 현재까지 보상된 게딱한 건이야.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일본 9,600만 건 중에서 66건. 우리나라 일본의 3배야. 그 보상해주는 그 인원수가 3배야, 3배. 자,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접종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 중에 가장 큰 핵심은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인 거예요. 지금 부작용이 다른 백신들에 비해서 이렇게 부작용 발생 빈도가 좀 많은 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뉴스 댓글이나 아니면 정책 관계자들의 SNS까지 들어가서 악플을 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 의사와 약사와 상의하세요. 부작용 있을 수 있습니다. 하잖아. 근데 만일, 그래서 이 부작용에 대한 보상이 확실해. 딱 어느 기준이다 하면 그래, 얼마 보상해 줄게 하면, 그래, 그럼 나 맞고 부작용 생기면, 나 얼마 받으면 돼. 이러면서 병원 가면 돼. 해서 접종 유도가 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치료해주고 보상을 지원해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확보가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다만 우리는 그 백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간이 거의 1년이 지나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게 되게 더디다는 거. 자, 근데 이제 터무니없는 부작용 근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접종 후에 나 백혈병 왔어요. 접종 후에 허리디스크 왔어요. 뭐 이런 거. 이거는 인과성이 인정이 안 되거든. 오히려 이런 백혈병 디스크 이런 거는요, 평소에 건강과 관련돼서 검진을 안한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확증 편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것만 보고 확증해 버리는 거야, 그냥. 이런 사람들, 뿌리 박힌 사람들 주장은요, 사실 좀 걸러야 돼요. 어디든 중간이 좋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시대의 정보 격차로 인해서 그럼 이제 70대 이상 노인들 어쩌자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인 스마트폰이 없는 인구가 10%가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직 어린이들 중에선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르면 초등학생들도 갖고 있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제 비대면 수업해야 되니까 그 온라인 그줌 앱으로 들어가려면 스마트폰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컴퓨터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70대 이상 노인들은요, 2010년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미 그때 연령이 60대여가지고 이미 스마트폰에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70대 이상 노인들 중에선 60% 이상이 없다고 하고요. 아니면 이제 갖고 있는 나머지 40%는요, 극히 적응 기능들밖에 못 써요. 뭐 통화라든지 메신저라든지 이런 것밖에 못 쓰는 거야. 이게 이런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혹시 방망이 할머니 인스타그램 계정 보는 사람들 알지만요, 방망이 할머니의 그 SNS 계정 특징, 띄어쓰기 못 하시잖아. 띄어쓰기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배려한 증명할 수 있는 종이 서류나 신분증 스티커가 있다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뭐냐 행정복지센터 가가지고 신분증을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받으면 되세요, 어머님, 아버님 뭐 이러는데 어? 그런 방법이 있었어? 하면서 여태 몰랐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 어쩌자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방역패스의 적용 기준도 사실 업종별로 되게 다르죠. 자, 종교시설이랑 놀이공원, 그리고 박물관이랑 미술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집단 감염 중에 특히 개신교 시설에서 유행하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첫 번째 집단 감염, 우리 신천지. 특정 종파랑 교회들을 중심으로 방역지침 협조를 거부하거나 특히 뭐 어떤 조그만 교회 집단 감염 전부 다 접종 안 하고 모였다. 접종을 거부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문제지.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 놀이공원. 수많은 인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잖아. 그러면 이런 데를 오히려 더 빡세게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놀이공원은요, 어차피 놀이기구 마스크 쓰고 타잖아. 근데 오히려 이제 종교시설은 이게 물론 이제 종교 행사는 엄숙한 가운데 진행이 돼요. 그런데 개신교 예배의 특징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떼창이 많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떼창이 많아서 문제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종교시설은요, 접종 완료 인원만 모이면 70%가 모일 수 있대요. 그리고 접종을 안한 인원까지 모이게 될 경우는 30%만 받으래. 근데 대부분의 종교시설들이 전자를 택할까요? 후자를 택할까요? 후자를 택한단 말이야. 왜냐?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그올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 해가지고 종교시설들은 대개 30%를 택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접종 완료 인원들만 모이면요, 특히 성당 기준으로 어린이 미사랑 청소년 미사를 못해요. 어린이 미사랑 청소년 미사는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30%를 택해요. 그리고 박물관이랑 미술관. 여기는요, 사실 사회적으로 정숙해야 되는 시설의 특성이 있긴 해. 전시관에서 엄청나게 막 왁자지껄 떠들진 않잖아요. 그래도 가이드들은 말을 하지. 그 도슨트. 그래서 전시 안내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관람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에 관람객이 몰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동선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하기는 해요. 박물관이랑 미술관은.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 자. 그 다음은 이제 학교나 과외. 그리고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예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자, 일단은 학교. 학교는요, 강의실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많으면 통제가 안될 수는 있기는 해요. 학원은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대형 학원들은 막그한 번에 막백몇명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강의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그런 대규모 강의실이 있고 그 조그만 학원들은 그러진 않죠. 자, 그리고 학교요. 학교 라떼는 말이야. 우리 때는 학교에 한 반에 40명 들어갔어. 그리고 초등학교 때막 40명, 50명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300명 정도 넘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문과반 35명, 이과반 30명이었어. 우리는 그랬어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인원이 많은 경우 통제가 안될수 있어. 수업 시간에 그 정말 통제력이 약한 선생님들의 수업 시간을 보면 알 거예요. 애들 막 대놓고 떠들거든요. 특히 남학교의 경우는요. 여자 선생님들 수업 때 대놓고 떠들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 못하지. 완전 개무시한다 이거야.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들 선생님들이 통제가 될까요?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오죽하면 중학교 2학년은요, 담임 선생님이 2명이에요. 담임이 있고 부담임이 있어요. 담임을 2명을 배치하는 이유가 학생들 관리하려고. 개인 관리 일일이 다 하려고.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외. 과외야 뭐 1대1 과외라든지 아니면 현실점에선 4명까지 사적 모임 인원 규정에 따라 맞추면 되기 때문에 과외는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이런 데는요, 시설 특성상 정숙해야 돼요. 스터디 공간은 시설의 특성 때문에 핸드폰 진동도 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독서실에서는 비말의 감염 우려는 거의 없거든요. 뭐 설마 뭐 독서실에서 뭐밥 먹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렇고 그리고 일단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법원에 의해서 2022년 1월 4일부로 집행정지 발효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음식점이랑 백화점, 대형마트를 볼까요? 자, 일단 여기서 기준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자, 일단은 식사를 해야 되는 음식점. 마스크를 내려야 되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방역 패스를 해야 돼요. 음식점은.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백화점이랑 대형마트인데, 그 코로나 때문에 시식이 폐지가 됐어요. 시식 코너가 없어졌고, 시설 안에 음식점이라든지 푸드코트가 있다고 쳐요. 뭐 백화점의 식당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푸드코트. 푸드코트는 이제 엄청 이렇게 큰 시설이잖아요. 푸드코트에 한해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2년 1월 10일부터는 시설 전체에 대해서 패스가 적용이 될 예정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는요. 백화점이나 마트는요. 형평성의 문제보다는요, 시민의식이 문제야. 왜냐면요, 여러분들 시장 가서요, 아는 사람 만나면 그냥 그 눈인사나 뭐 몽예 아니면 손인사 이렇게 끝나지가 않잖아요. 응? 우리나라 아줌마들 특성, 응? 마트 가서, 어머, 누구 엄마 아니세요? 하면서 막, 아우, 어제 우리 애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떠들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솔직히. 진짜 안 떠들고 장볼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게 되겠냐고. 그 누구랑 같이 장 보러 와서. 그러니까 사실 여기 특히 마트, 시장가는요, 시민의식이 문제예요. 이게 좀 문제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 이게 사실 진짜 이게 골 때리게 됐는데. 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두 가지가 겹쳐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반대대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양쪽의 의견이 충돌하는 조항이에요. 이게 적용하는 곳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인데, 방역 패스를 빌미로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니, 구글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긴 한데 미국 본사에서는요 접종 안 하면 해고. 약간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있어요. 그렇다고 그럼 방역 패스를 하지 말라고 하면요 의료체계 여력이 지금 한계야. 의료체계 인력이 지금 한계예요. 미접종자 중에서 확진 인원이 접종 완료자들 중에서는 확진 인원의 2.4배예요. 2.4배. 그러니까 특히 또 중환자들은 접종 완료자들 중에서는 확진 인원의 5배, 사망자가 4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비율로 봤을 때요, 미접종자들 중에서 중환자 감염 비율이 0.15%고, 접종자들 중에서 중환자 감염 비율이 0.07%예요. 중환자, 이 비율로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방역 패스가 없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게 거리두기를 완화를 하면 시민들이 이거 감염 확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할수 있고요. 거리두기를 강화를 하면 자영업자들이 아, 우리 못 살겠다. 뒤지겠다. 이렇게 반발한다는 거지. 그러면 2년 동안 지친 사람들 상대로 거리두기를 또 강화해요? 과연 이게 먹힐까요? 시행을 할 수는 있어. 사람들한테 먹힐까? 이번 방역 패스의 집행 정치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의 무용론이라든지 쓸모없다. 아니면 뭐 그냥 방역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불신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국민들의 면역력을 그럼 강화시켜야 되는데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지금까지 뾰족한 게 아마 없을 거야. 그럼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면역 앞으로의 바이러스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면역력 증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건강 관리 차원에서 건강보험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건강보조를 위해서 섭취하는 식약품. 이런 거를 뭐 개발에 지원을 해준다든가, 가격을 내려준다든가.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거 같지, 요즘 그 대통령 후보들이 그 탈모 치료와 관련된 그 공약들이 나오고 있죠. 약간 그런 거 같지. 자, 그리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기존보다 더 많은 범위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기본으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 항목이요. 그냥 소변검사하고 피 뽑고 키, 몸무게, BMI 재고 그리고 아마 끝일 거야. 다른 게 뭐가 없어요. 뭐좀뭐 마음 건강 진단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암 검진은 뭐 40대, 50대? 그때부터 지원이라고 하더라?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이게 종목별로 좀다 달라요. 지원되지 않는 범위들이 좀 있어. 그래서 아예 그냥 정말 종합적인 검진을 한다고 또 비싼 그 검진 비용 되고 또 뭐냐 그런 병원 간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그 가정의학과지? 가정의학과 관련해서 그 범위 지원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특정 과목에 대해서는요. 그 검진을 위해서 병원을 간다고 하면요. 안전지수는 본 사람들 많아요. 특히 여성의학과. 내가 이제 여기서 여성의학과라고 표현을 했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산부인과였죠. 근데 이제 산부인과가 그 뭐냐 애 낳을 때만 가는 병원 아니냐 해가지고
이게 좀안 좋은 인식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성의학과로 아마 이제 좀 약간 폭넓게 명칭을 바꿔서 쓰기로 한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 학부생들한테 사실 그 인기 과목에 너무 쏠리지 말고 좀 다양한 과목들을 좀 선택할 수 있게 좀잘좀 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기초 과목들. 그래,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이게 그 건강검진에 관련된 학과고, 그리고 사실 이번 코로나19, 이게 감염내과 쪽에, 내과 중에서 세부 과목들 있죠. 뭐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감기 관련된 거 호흡기내과죠? 그리고 그 이제 소화기내과, 그리고 이제 혈액과 관련된 거 순환기내과, 심장과 관련된 게 순환기내과예요. 그런 이 정말 그 의료 과목과 관련해서는 정말 세부적으로 많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의 기초적인 건강과 관련된 학과는 그래, 가정의학과랑 내과예요. 근데 이 내과 쪽은요, 잘못 진료했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 의료 사고가 발생해요. 사실 그런 쪽에 제일 위험한 게 내과예요. 사실 그래서 그 치료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쪽을 기피를 하고, 요즘 이제 인기 과목 뭐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막 쏠리잖아. 그래서 그런 데 쏠리면요, 사실 좀 힘들어요. 솔직히 진짜 피부과, 성형외과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는 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내가 뭐 얼굴에 칼을 댈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몰라, 나중에 그 주름살 이런 거 제거는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면역력이 문제인데, 그치? 그냥 이제 면역력을 이제 증대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예전에 그런 면역력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SNS로 인연이 맺어진 사람들 중에서 그런 면역력과 관련된 식약품을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고객들 중에서 코로나19 감염된 사람은 없다. 그거는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는 좀 검증할 필요가 있기는 해요. 검증할 필요는 있는데, 일단은 이게 감염과 관련해서, 사실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면역력이에요. 그, 한번 아플 수는 있어. 한번 감염돼서 아플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예 감염을 완벽하게 막는 방법이 안 된다면요, 감염을 좀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도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감염이 됐을 경우 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그 면역력을 키워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면역력과 관련돼서 정책을 내세운 사람이 있느냐? 일단 지금 대선에서는 뚜렷하게 발견되진 않고 있어요. 이 면역력과 관련돼서 다음 대통령,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 나올 사람이 있을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어요.